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신성 로마 제국과 샤를마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샤를마뉴가 유럽 대륙의 거주민들을 교황권의 신앙으로 몰아가기 위해 드러낸 그 흉포성 때문에 대인족의 많은 무리가 배를 타고 자신들의 교황을 떠난 것은 매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대인족들은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어디에서든지 기독교인이나 그들의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그 건물을 모조리 파멸시켜 버릴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얼마 후에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침공하면서 이두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두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부터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아일랜드가 그 유명한 브라이언 보루의 인솔하에 대인족의 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아일랜드인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노르만족의 정복이 있었던 후에야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왕조가 대인족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대브리톤의 보좌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진 이후로 콜럼버누스의 영적 후계자들 외에도 유럽에서 광야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복음주의적 단체가 그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제국의 각 지역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복음적 신앙의 연합을 사람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 이곳저곳에서 지도자들이 나왔으며, 그리고 광야교회의 여러 그룹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가르침에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AD 1236년의 자신의 교서에서 그들이 습득한 이 광야교회 단체들의 명단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서에 의하면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이 단체들이 그들의 복음주의적 가르침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교황권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퓨리튼파, 파테핀파, 리옹의 가난한 자들, 조세핀파, 아몰드파, 스페론파, 그리고 그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꼬리들이 한데 묶여 있는 모든 이단자들을 파문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들이 한데 묶여 있는이라는 표현은 교황권은 이 복음주의적인 단체의 뿌리 깊은 연대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전인 AD 1183년에 루치우스는 유럽의 각 나라에서 발견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단들과 이단자들에 관해서 한 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 교서에서 카타리파, 페이트파, 자신들을 리옹의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리고 파사그파 모두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유럽 대륙의 일반 대중에게 소위 말하는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존 다울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 전체, 그리고 11세기 대부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흑암이 가장 짙은 시기였다. 이 시기는 거의 전 세계가 어둠과 무지와 미신적 관습에 빠져있던 암흑의 시기였다. 이 흑암을 뚫고 비치는 빛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을 암흑 시대, 철의 시대, 나비의 시대, 세상의 암흑기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시기 동안에는 그들의 신분이 어땠든지에 상관없이 평신도 중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쓸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셰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무지하였고 학문은 완전히 무시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틴계 민족들은 이토록 어둡고 음산한 시기를 절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와 빈곤이 사람들을 쉽게 미신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바티칸의 영적 군사들인 수사와 수녀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교황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황제들과 왕들과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제국교회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이단자로 정죄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대중들은 정치적 힘과 미신적 공포의 위협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위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만일 황제라고 할지라도 교황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황제의 신하들이 더 이상 그와 동맹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황의 세력이 매우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단순한 복음적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육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알비젠스와 폴리시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질 시기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폴리시안 혹은 바울파라고 하기도 하죠. 한글로는 폴리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은 여러 세기 동안 오해를 받고 잘못된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후에 그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그들에게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이 바울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들이 바울의 서신들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시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흩어짐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의 가르침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주하고 있는 그룹들에 합류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로부터 정대하는 미신적 행위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이미 진리의 근원을 향해 다시 옮기기 시작한 피에몽의 왈덴스들과 프랑스 남부의 알비젠스를 포함한 유럽 대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사람의 노력을 고무시키는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폴리시안이 들어오므로 이전에 비질란티우스가 북부 이탈리아에서 이루어놓은 숭고한 업적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콜룸바누스에 의해서 서유럽에 전해진 신약의 가르침들과 비지고트족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자유를 사랑하는 기독교가 다시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폴리시안이 모든 복음주의 분파 중에 가장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 의해 한층 더 원시적인 초기 기독교가 존속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만유교도들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로마 교회에 의해 세뇌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더니는 그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와 성인들의 중보사역에 관한 가르침은 거부하였다. 또한 형상 숭배, 십자가와 유물과 향과 촛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신성한 샘물을 찾아가는 행위, 이 모든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옥에 관한 가르침은 거부되었고 성력의 한 해는 침례 요한의 축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1월 6일이 침례 축제와 그리스도의 영적 거듭남의 날로 준수되었다. 부활절은 니산월 14일에 지켜졌다. 우리는 그들이 일요일을 준수하였다는 그 어떤 특별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마스나 성모 영보 대축일 등의 축제도 없었다. 교리와 관련해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그 어떤 책에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리시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한 에드워드 기뽀는 그들은 만유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폴리시안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페이버도 알비젠스와 왈덴스파를 옹호하기 위해서 쓴 자신의 저서에서 폴리시안의 창시자인 콘스탄티누스에 관해서 기술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의 콘스탄티누스가 아닙니다. 폴리시안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콘스탄티누스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옛 만유교의 서적들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진정 사실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들에 깊이 빠져 있었다. 페이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만이 그들의 유일한 경전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모든 증거는 제쳐놓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이 만유교도들이었다고 하는 주장이 합당치 않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렇게 강조한 그들이, 성경만을 유일한 경전으로 여겼던 그들이 어떻게 만유교도들이었을 수 있습니까? 크게 정대된 교황의 지상권이 복음주의 단체 중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순수한 성경 진리의 승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부서질 때까지 계속된 한 투쟁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폴리시안과 알비젠스의 상호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지만 그들의 신앙과 역사가 유사하다는 것 외에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알비젠스는 그들의 수많은 회심자를 얻은 프랑스 남부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교황권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가톨릭의 화체설도 부인했습니다. 교황권은 반대의 목소리들이 늘어나자 이에 놀라서 행동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적은 규모의 핍박이 행해졌습니다. 1198년에 로마교회는 남부 프랑스로 자신의 사제들을 급히 파견해서 그곳에 있던 알비젠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한 로마교회는 툴루스 지방을 다스리던 레이몬드 백작에게 죄 없는 그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이몬드는 주저하였습니다. 이에 더 혹독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교황은 프랑스 남부에 대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게 이릅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생에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침략군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모험가와 군인과 야심에 찬 투사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지 이 침략 전쟁 속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믿던 수많은 사람에게 자행된 참혹한 대량 학살과 광범위한 살육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입니다. 십자군으로 소집된 이 침략군은 1209년 7월에 요새아 된 도시인 베지어스의 주변에 진을 쳤습니다. 포위된 지역의 주민은 대부분 신앙심이 깊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이 항복하기를 거부하자 그 침략자들은 교황의 사절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천주교도들과 이단자들을 구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 모두를 죽여라. 하나님이 당신께 속한 자들을 아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끔찍한 대량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수년간에 걸쳐서 그 혐오스러운 살육의 만행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지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살육은 가톨릭 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오의 함성들이 울려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끝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황권은 이것 때문에 그 도덕적 명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자신의 백성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사단의 정신을 내보이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만행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 이 십자군 전쟁과 그리고 골만수 이후의 유럽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